네, 이번에는 조선에 이어서 항공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화물 매각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앵커님 짚어주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매각을 승인할 것이냐, 네. 화물 사업부 매각하는 방안이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경쟁 당국에 제출하는 시정 조치안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임시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당 부분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어제가 이제 합병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네. 했는데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한항공의 의지에 의해서 화물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사회에서 네네.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네네. 않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앵커님 짚어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후, 그러니까 전날이죠. 오후 9시를 넘겨서 회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 주 내로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 당초 이제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에다가 31일까지 시정조치안을 제출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 매각이 되면 이 승인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아직 모르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시정 조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이 초강수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의 시정 조치안을 했으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아까 앵커님 짚어주신 것처럼 아시아나가 화물 사업부 매각하는 방안 대한항공 인수를 되는 걸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걸 승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화물 사업부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빅2, 그러니까 대한항공 다음에 초대형 우리나라에선 대형 항공사고요. 네. 화물 사업의 전통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서는 화물 사업을 인수할 만한 인수자가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정도인데 제주항공이랑 티웨이항공 모두 인수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럼 나머지는 완전히 신생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들어서 겨우 이제 다시 네. 복원을 해서.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에다 굉장히 소규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에어프레미아나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 정도가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네. 이들 항공사가 과연 그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를 11대나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인수할 역량이 되느냐, 자금 여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고요. 전체 항공기도 11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10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상당히 많고 물론 이제 공교롭게 어제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 임시이사회가 열린 30일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가 화물 수송 실적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밝히면서 화물 사업이 전체 매출의 10% 정도인데 사업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네. 인수 의지는 에둘러 밝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새우가 고래를 인수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이나 항공업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가격 면에서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를 헐값에 매각을 할 수도 없고 네. 이것을 매각한다고 해도 당장에 좀 경쟁력 약화 측면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진통이 크다. 좀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내부적으로는 아시아나 쪽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 노조도 그렇고 조종사 노조도 그렇고 화물 사업부 매각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고 이미 이제 거의 그 이 노조 쪽에서는 합병 반대 쪽으로 기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합병 반대까지 나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도 참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제 이제 임시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도 앵커님 아까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임시이사회가 왜 결론을 내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사업부를 매각했을 때 추후에 어떤 법적인 뭐 배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경쟁력 약화를 승인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노조도 상당 부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 네. 이 위에서 허가 승인을 내주느냐 네. 아까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장이나 뭐 업계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초강수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것은. 근데 이 정도의 시정 조치안을 담았는데, 과연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거절을 할까. 좀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초강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네. 승인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근데 하지만 승인이 된다고 볼 수는 아직 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네. 진통이 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지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첩첩 삼중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유럽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유럽에서 좀 문제가 있고 네네. 그게 통과된 뒤에도 미국과 일본이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운항을 네. 하려면 할 수 없겠죠. 네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